조경주님 또 2억 원 보내셨네. 그럼 토탈 8억 원 감사드립니다. 방패. 기존에 라이브 스트리밍한 영상을 그 송도의 아파트 파셔야겠네요. 아, 감독판으로 편집하여 따라올게. 화질이 개판인 점 양해 바랍니다. 따라올게. 남자들이 시키고 저기도 갈아올게. 골 때리는 게 그 식당 같은 데인데 노래방이 있고 가라오케래. 어이씨발. 인근 길거리 노점에서 태국식 바베큐를 시켰으나 그 창렬한 맛에 실망하여 숙소로 향하는데 관용과 자유의 나라 태국, 동물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거야. 이따금씩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어두운 길가에서 마주치면 오줌을 지리게 할 정도의 크기지. 저기도 가라오케. 여기도 가라오케. 사누, 즉 흥을 즐길 줄 아는 민족이라서 한국만큼이나 곳곳에 로컬 노래방이 포진되어 있어. 원래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장소보다 현지인들의 동네가 묻어나는 뒷골목을 선호하는 미노스. 주저없이 주인장처럼 보이는 사내에게 다가가서 맥주 한 병 시키고 들어가서 놀겠다고 했지. 어차피 로컬 가라오케에는 한국 노래는커녕 팝송조차 없기에 맥주 마시며 구경만 할 생각이야. 들어가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장롱만한 크기의 거대한 노래방 기계. 아무리 외국이라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생각하며 그들의 노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지. 나쁘지 않네. 이곳에서 촬영한 스트리밍 영상만 총 10시간 이상. 아무리 짧게 편집해도 50분 이상 분량이 나온 관계로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며 그 첫 번째 영상은 다름 아닌 나에게 홀딱 반한 노래방 주인 딸내미. 100m 어리 떨어진 그 식당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지금 개소리 짓거리는 거예요. 딸 그 노래방 안에 들어갔을 때 파자마 차림의 아줌매들이 춤추는 풍경에 당시 대화창은 초상집 분위기였지. 그러나 앳되고 청순한 분위기에 그녀가 앵글에 잡히자 늦은 시간임에도 스트리밍 접속자들이 폭증하였으며 마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지켜보는 사람들 마냥 그녀의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우리 모쏠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지. NSK 시청자들도 맨 나쁘지 않아. 질소로 가득 차 질식시킬 것 같은 노래방 내부. 이따금 담배 피러 나온 나에게 있어서 그녀는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존재지. 여전히 노래방 안에서는 정체 모를 노래가 흘러퍼지며 나를 기다리는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 어디 한번 볼까? 가라오케 그냥 그 맥주만 마셔도 돼요. 하, 장난하냐?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갔던 숙소 주변의 로컬 노래방. 첫날은 간단히 분위기만 탐색하고 돌아갔지. 두 시간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던 주인 아저씨. 그런데 나와의 접점을 찾고 싶었던 주인 딸내미는 기회다 싶어 갑자기 내 유튜브 채널 주소를 물어보는데 Tomorrow 오픈? 오픈? What time? What time? 5 p.m. 2 a.m. 어? It's not 2 a.m. So 2 a.m. 3 courses. 아, close 2 a.m. 채널의 주제가 각 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에 관한 것이지만 그녀가 보기엔 다소 민망할 내용도 있기에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채널이라고 얼버무리며 그녀가 모르도록 철저히 봉쇄했지. 어? 아, interesting. Okay. Do you work every day?
So tomorrow. Ah, so your daughter of the owner. Okay. Okay, see you tomorrow. Bye. 유튜브 채널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가르쳐주었다가 네. 동네에서 팬티바람으로 쫓겨날 수 있기에 그녀에겐 다소 미안하지만 그렇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미노스. 네, 그럼 못 와요 여기. 두 번째 방문 시에는 노래방 내부에 자리가 없어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미노스. 항상 같은 시간대에 이곳을 지나기에 오늘도 나를 기다린 눈치지만 서디컵. 아닌 척하는 딸내미 풋풋하고만 아주 며칠 동안 왜 안 보인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 다오카농 인디마켓의 비즈니스가 바빠서 이제서야 왔어. 차마 꼬치구이 소녀와 노닥거리느라 오지 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지고지순한 미노스. 반가움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노래방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었지. 단단히 토라진 표정의 그녀이지만 우리는 아직 취객과 식당의 노래방 주인 딸내미의 관계.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 건물을 등지고 서 있는 현대식 시설의 고급 콘도.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과도 같기에 자연스럽게 다가가 대화를 걸었지. Why not many customers today? Not many people on the street. Because it's a teacher day. Ah, teacher's day. Ah. Last Saturday was children's day, right? Children's day. Yeah. Ah. Oh, teacher's day. Wow.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닌 좀 더 프라이빗한 질문. 마치 오늘 날씨가 나쁘지 않네 와 같은 나의 질문에 사무적으로 대답하고 돌아선 그녀. 경쟁 상대인데. 하지만 한 번에 먹이는 스트레이트 펀치보다는 가랑비처럼 날리는 이런 잽이 때론 더 먹히게 마련이지. 탈쟁이 잘 자. 담배를 다 태운 내가 뒤에서 다가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얼음장처럼 굳어 그 자리에 멈춘 그녀.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치면서 그녀의 허를 찌르며 나름 완급 조절을 하는데. 그런 다음 쿨하게 노래방 안에 주저앉은 미노스. 그런데 갑자기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은 왜일까? 초반에 언급했던 산소가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광경 때문일 거야.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라도 매력적으로 비춰지게 마련이지.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라 생각했지만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로열 패밀리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저 위풍당당한 커리어 워먼의 자태, 그녀의 아우라가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야. 나쁘지 않아. 아, mom and dad. What about the other man who work here? This is my brother. Ah, your brother. Oh. What another man? Yeah. He's an employee. He's your husband. What? He's your husband. Yeah. Husband. No. No? Not married? I don't have boyfriend yet. Not yet? Employee of my father. Ah, father and mom. Yeah. And employee. Brother. And sister. Employee. Ah, okay. Ah. So you are the only daughter here? No, I have three brothers and sisters. Ah, okay. My mother is police. So police? Yeah. Oh, yeah. Powerful man. Okay, cool. 다소 상대를 당황케 하며 웃음을 유발시키면 호감도가 상승하게 마련이지. 오, 나의 담배가 어디 갔지? 담배. I lost my cigarette. It's okay. It's okay. I lost my cigarette. It's okay.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Oh.
Oh, give me one. Oh, cocoon crab, cocoon crab. Why is he sleeping here? Because she is the daughter of my employee. Not your daughter. No. Okay. 이렇게 드립 한번 쳐줘야지. 2시가 되면은 다 문을 닫아. 2AM. 원래 여기 사람도 꽉 차있는데. 클럽 올 클럽 코쿤 클럽 올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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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